정리를 해보면서 이건 진짜 옵티머스 게이트다. 그다음에 거의 조직 범죄 수준입니다. 이 두 번 바꿔치기, 증거 인멸, 도주 계획 준비까지 아주 그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이 권력형 비리 여지도 많습니다. 저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게이트입니다. 네, 옵티머스 게이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또 뭐 정영재 대표 43억, 그리고 민주당 로비 장부, 뭐 검찰 확보, 이낙연 후보 컬러 복합기 뭐 등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문건에 보면은 의도치 않게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정보 관계자들이 당사와 연결이 된다, 고문이 추천해준 이런 도움으로 뭐 법인들의 자문적인 분들이 부각되어 게이트 사건 아우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나타난 사건이 이제 라임이죠. 그래서 다른데도 그런가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막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몇 개는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했는데, 그때도 저런 상황을 모르니까 전체적인 펀드 저런 것까지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은 거고요. 예. 시중에서는 이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은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중요한 진술을 조서에 빠뜨리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도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이렇게 보전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수단을 폐지를 하고 라임을 100% 보상을 하고 또 검찰의 지연 축소 수사는 1년을 과정하면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2017년도에 183개였던 업체가 19년도에 237개가 됐는데 옵티머스 대표가 금강원 간부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나옵니다. 옵티머스 검사 때 금강원의 직원이 전직 직원이 금강원에게 따뜻하게 잘 봐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어딜 가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국회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을 정화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신뢰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한테 안 가져온 것 같고 신뢰가 없다는 건 조금 너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테이블 밑에서 움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번 회의 전까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알아보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좀. 저희가 그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예. 서류 이런 거는 다 체크를 받은 상태고 녹취록 들어보면 이 사기 펀드 업체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하는데 오히려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날짜가 앞이니 바꿔달라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지금 저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 과장이라고 좀 하셨는데요. 저는 자산운용 과장이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산운용과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 과장도 이미 양호 회장을 알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이것은 양호 회장과 금융위원회 윗선과의 관계가 없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아까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가 변주된지 뭐 좀 제가 아는 그 담당 과장 목소리는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은 과장이 그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담당 과장은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 그거는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